운동하고 왔지롱. 오늘 하루도 알차게 살았습니다. 자외선 차단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모자도 쓰고 갔다 왔어요. 되게 뿌듯한 하루였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 설 연휴 시작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떡국을 해먹을 거기 때문에 사골국물도 사왔고, 잡채도, 요즘 잡채는 전자레인지 돌린대더라고요. 그래서 사왔고, 그리고 나머지 막 진짜 명절 음식들은 설날 당일날 먹으려고 생각 중이어가지고 그거는 내일 또 시간 나면은 장보러 가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은 또 여기 동네에서 자취하는 동생이 명절 음식 만들었다고 어저께 밤에 갖다 줘가지고 그거 먹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끼예요. 지금 저녁 6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밥을 안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내일 명절을 맞이하자. 맛있겠죠. 짜잔. 전을 먹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건 깻잎전인가 봐. 상추? 깻잎? 아무튼.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완전 반우 요리사인데? 다음은 고추전. 맛있겠다. 갈라졌어. 맛있다. 부드럽고 깔끔한데? 진짜 요리사다. 게다가 첫 끼여서 더 지금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 역시 사람이 운동을 하고 밥을 먹어야 꿀맛. 이건 버섯. 버섯이 엄청 크죠? 육즙 살아있다. 너무 맛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운동을 나갑니다. 아침 운동은 아니고 낮 운동. 왜냐? 지금 12시가 넘었거든. 오늘 새해라고 늦잠 좀 잤습니다. 활기차게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학교 건물 보면서 등산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저는 씻고 나왔고 이제 드디어 떡국을 해먹을 거예요. 저 깜빡하고 김을 안 샀어요. 떡국에 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김 사러 편의점 가고 있어요. 2플러스 많이 와가지고 바로 샀답니다. 들기름 비비디. 저는 떡국을 만들 겁니다. 작년 설날에 이어서 또 떡국을 만들 거예요. 근데 사골국물 제가 사이즈를 두 개 사왔는데 뭔가 오늘 많이 먹고 싶어서 오늘 큰 걸로 이렇게 양념제를 넣어주겠습니다. 몇 개 넣더라 지금? 5개? 모르겠어. 6개 넣는 것 같은데? 떡을 미리 그릇에다가 빼놓을게요. 왜냐면 저 떡을 다 먹을 순 없으니까. 떡국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떡이 탄수화물만 아니면은 자주 해먹을 수 있을 텐데 떡이 탄수화물인 게 더 맛있다니까. 떡을 한 이 반쯤 정도만 먹으면은 딱 양이 차지 않을까요? 아니요. 고민되네요. 떡은 다 끓고 나서 넣어야 되더라고요. 불이 끓으니까 떡을 넣어주겠습니다. 살살살살 다 올라. 잠시 진간장이네. 근데 제 기억에는 그러면 작년에도 진간장으로 한 거거든요. 진간장이랑 국간장이랑 맛 차이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간장 쓰겠습니다. 빠세! 오 뭐야,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 또 이건 것 같은데? 계란을 레시피를 안 지키는 요리. 혹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 몰라. 먹고 죽겠어요. 이 정도 끓여가지고 이제 멈추면 될 것 같아요. 냄새 좋아. 완성. 맛있겠다. 여기에다가 김까지 딱 찢어 올려주면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제가 끓여서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떡국은 또 김치랑 먹어야 되잖아요. 김치를 딱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맛있다. 왕만두도 안 먹을 수 없죠. 뜨거운데 맛있어. 명절은 좀 역시 이렇게 요리해서 먹는 재미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 당일. 이제 진짜 1월 1일이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절 음식이 명태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명태전 해먹으려고 명태 사러 왔는데 오늘 마트에서 10,000원 넘게 구입하면은 김치라면을 사은품으로 주더라고요. 제가 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치라면은 또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신난 상태. 짜잔. 부침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명절 음식이거든요. 명절에 무조건 명태전 안 먹으면 죽는 병 걸려서. 많이 받으세요. 요즘 물고기 안 씻어가지고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귀가 남아있는데 귀 좀 빼야 되는데 여기 두들기면 뭐 귀가 빠진다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명절에 꼭 먹는 동태전과 그다음에 너무 먹고 싶었던 잡채를 했어요. 사실 잡채는 제가 한 건 아니고 밀키트처럼 나온 거 사가지고 만들어 먹은 거긴 한데 맛이 괜찮구만요. 역시 대기업 제품. 원래 명절엔 전이랑 잡채는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이 동태전이어서. 근데 비하인드 썰이 있어. 초반에 제가 깜빡 잡고 이거를 센 불에다가 구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묻어 묻혀놓은 계란물만 시꺼멓게 타버리고 속은 하나도 안 익어서 부침가루랑 동태랑 따로 넣고. 근데 너무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 잘못 구운 거 몇 점을 먹었어요. 근데 먹으면서 실시간으로 좀 속이 울렁울렁 거린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타버린 계란물 때문에 너무 쓰고 근데 안에 부침가루는 그대로 있어서 부침가루 맛이 나서 기분이 나쁜데 그 와중에 동태도 다 제대로 안 익어가지고 되게 식감도 이상하고 다시 약불로 해가지고 제대로 만든 거는 내가 알던 그 식감과 그